8.11 업데이트가 본 서버에 적용된 지 3일이 지나고 있는 현재 아이소, 네온, 레이나 조정에 관한 플레이어들의 경험과 개발진의 패치 의도 사이 일종의 공감과 동시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정된 요원들의 플레이를 보며 다채롭고 변화된 새로운 플레이들과 어비스와 관련된 잘못된 패치들을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대규모 밸런스 패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요원들의 성능에 변화가 생긴 후 타격대들의 픽률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제트, 레이즈, 레이나를 주로 선택했던 때에서 아이소, 네온 등 오랫동안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머물던 요원들이 등장하며 게임의 일종의 신선함과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소에게는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적을 처치해야 하는 강제성 없이 스스로에게 보호막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 버프를 받으며 인게임 내 픽률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모든 종류의 데미지로부터 1회 피해를 후산다는 엄청난 메리트는 특히 상대의 오퍼레이터와 레이즈의 데미 장식을 주춤하게 만드는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켰죠. 오퍼레이터로 각을 잡고 있는 제트를 상대하기 위해 다른 적을 처치할 필요성 없이 바로 보호막을 사용하여 압박하고 도망치는 저격수를 추격할 때만큼 행복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변경점은 구슬 보호막을 시전하여 보호막을 두른 채로 궁극기 청구 계약을 사용해 이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전장 속에서 적과 결투를 강제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유저들은 이번 변경 사항이 너무 큰 오버밸런스로 잘못 되었다며 한탄하지만 그동안 아이소의 행보를 보았을 때 커뮤니티는 이번 아이소의 버프가 마땅하다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this character is broken. This character is broken. 두 번째, 레이나의 기사는 포식에 낮아진 치유량보다는 무한히 지속되는 과다 치유량과 여제의 안정감을 느끼며 특히 무시의 상승된 최대 이동 속도를 통한 변칙된 플레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게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동의 선택률 1위 레이나의 능력 중 이러한 버프는 자연스레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이나는 다른 요원들이 할 수 없는 여러 전장의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비스의 사이트 A 가장자리에서 사용한 무시로 반대편에 착지하거나 헤이븐 사이트 A의 구조물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아이스박스 사이트 A에 2층 구조물을 활개치는 등 미친 점프력을 이용하여 기존의 정상적인 플레이 범주에서 벗어난 탄도를 바꾸는 이러한 움직임이 상대방에게 무력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온 역시 많은 버프와 옵션을 챙긴 고속 기어와 슬라이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전에도 대규모 네온 버프 소식이 메타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발로란트 프로 및 전문가들에게 VCT의 메인 타격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네온이 질주하는 동안 늘어난 엄청난 속도 역시 주목해야 하지만 기존의 슬라이딩보다 더 빠른 즉각적으로 무기 를 사용할 수 있는 메리트와 슬라이딩 동작 중 무기 이동 오류 제거로 인해 상승된 정확도가 지금까지의 발로란트 전투 전략 템포의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0.2초 스왑, 정확도 및 반동적 없음, 2회 사용 가능, 더 빠른 느진탕 등 이번 업데이트의 최대 수혜를 받게 되었죠. 하나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슬라이딩 중 무기 정확도입니다. 이전보다 더 빠른 무기 장착 후 공격이 가능해진 점 또한 놀라운 성능이지만 Y축을 활용한 슬라이딩 중 네온의 무기 정확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일종의 버그성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쩌면 총기의 반동이 없는 무관통 탭이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Y축 공중 슬라이딩 메커니즘은 센티넬의 재킨이 클립을 공개하며 알려졌고 여기에 발로란트 게임플레이 프로덕트 리드는 의도되지 않은 정확성이라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버그성 성능이었지만 네온에게 어느 정도 너프가 이루어질 예정인 듯 보입니다. 숨겨진 비밀 요새를 배경으로 하는 최초의 경계가 없는 전장 어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위태롭고 스릴 넘치는 특별한 지형과 함정이 즐비한 전장인데요. 여러가지 기믹과 다양한 구조물을 준비한 만큼 예상치 못한 버그성 플레이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피닉스와 요루의 지하 세계 낚시부터 제트 레이즈 오멘의 Y축을 활용한 공중 러쉬 그리고 레이즈의 완벽한 타이밍의 포칼픽과 데미 장식을 이용한 역대급 자리 선정 버그와 사이퍼의 버그성 카메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버그도 있고 맵을 뚫고 있는 상황도 발견되고 있는데 어비스가 경쟁전에 등장하게 될 에피소드 9부터는 어느 정도 픽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새로운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